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모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다가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일체의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과 물로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과 분리시켰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은 오랫동안 도비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제물로 바칠 곡식, 향, 성전 기구, 레위 사람과 성가대원과 문지기에게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큰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것은 내가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32년에 황제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나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 성전 가구와 기구와 제물로 바칠 곡식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다. 나는 또 백성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와 성전 창고에 들여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세워 성전 창고를 관리하게 하고 삭골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세워 그들을 돕도록 하였다. 그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에게 예물을 분배해 주는 책임을 맡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 성실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 마소서.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나귀의 곡식을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밖에 다른 짐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무언가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키워보신 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뭐 젖을 주는 것도 반복이고요. 음식을 해주는 것도 반복입니다. 학교를 보내는 것도 반복이고요. 그리고 막 잔소리 하는 것도 반복이죠. 실랑이 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반복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엄청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 반복하냐? 물론 반복이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한 번에 잘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갓난아기도 일어나서 걸음마다가 하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응원해주고 할수 있다고 해주고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반복이라는 말은 또 인내하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것도 될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곧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세팅해 놓은 게또 망가지는 거예요. 예. 왜 이방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를 않나? 그리고 성전 관리한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그들이 떠난 일들이 막 발생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막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고 다시 다 원상복귀 해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세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것을 반복해 가면서 다시 리세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요.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생각해 보면은 반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 봐야 하고 계속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반복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봐주시고 기억하신다면 내가 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마다치 않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도 생각해보면 반복이죠. 또 다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반복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반복되는 하루,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루를, 그런 반복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해야 하고 또 망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일들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금방 흐트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그런 반복 중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 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반복을 하나님의 합당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